자, 중2 오늘 시험 쳤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파트 문제풀이 수업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 보어 뭐 같이 다루죠 오늘.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해서 골라 동명사 형태로 써라 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완성시켜 볼까요? Getting up early is easy for me. Okay. It's getting up early is easy for me. 가 뭔 뜻이에요? 빨리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 쉽다. Okay. 일찍 일어나는 건 나한테 쉽다라는 얘기고요. 좀 이따 왜 오브미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aving a drea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aving a dream.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것이다. 꿈을 가지는 것이다. 꿈을 가지는 것이다. 뭐가 되고 싶은지 확고한 신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My plan is taking a dance class. Okay. My plan is taking a dance class의 뜻은? 내 계획은 춤 학원에 다니는 것이다. 춤 수업 받는 거다. 뭐 수업은 다 학원 가서 받나요? 내 계획은 댄스 클래스를 테이킹 하는 것이다. 춤 수업을 받는 거다. 계속해서 나는 것은 일단 문장부터 완성시켜 주세요. 아, is flying in an airplane exciting? Is flying on an airplane exciting? 뜻은? 비행기로 나는 것은 흥분되니? 오케이.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것은 재밌냐? 신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뭐 잘 했고요. 다 맞았고요. 그러면 왜 오브미가 아닌지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Getting up early is easy for me. 그 오브미가 나에게란 뜻이고 오브미는 그래요? 그럼 여기서 공통된 질문이 있는데 네. 여기에 getting 지금 답으로 쓴 게 getting, having, taking, flying 있는데 네. 혹시 얘들 대신에 다른 형태로 쓸 수 있지 않나요? getting, having, taking, flying 대신에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형태로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나요? to 정사로 좀 to get up early is easy for 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have a dream. My plan is to take a dance class. Is to fly in an airplane exciting. 다 되죠. 네. 왜 그렇죠? 자, 지금 뭐뭐 우리 목표는 뭐뭐 하다를 뭐로 만드는 겁니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목표. 네. 됐습니까? 그럼 뭐뭐 하다라는 말, 자전거 타다,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다, 댄스 수업을 받다 이런 것들을 받는 것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투 부정사를 만드는 방법과 또 동명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지요. 네. 그렇죠? 그러면 to get up early is easy for me 같은 경우에 원어민들이 to get up early is easy for me 이러한 형태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까? 아, 별로 안 좋아하죠. 그쵸? 그러니까 To get up early is easy for me. 탑 모스트 좀 켜야 되겠네. To get up early is easy for me 대신에 어떤 표현을 더 좋아합니까?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방식은? Getting up is Getting up early is easy for me.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뭐로 연결시키려고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죠. 이런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예요? 아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easy for me to get up early. 이걸 더 좋아하죠? 네. 그렇죠. 이거 뭔데? 저 앞에 게 그 주어가 길면은 뒤로 가는 거.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 가주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진주어. 진짜 주어라 그러죠. 그래서 해석이 그것은 쉽다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서 해석하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쉽다. 나에게는 꿈은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얘를 보고 뭐라 부릅니까? 문법적으로 여기 뒤에 to 부정사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럼 누가 일찍 일어나는 게 쉽다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일찍. 그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 의미상의 주어 아. to 부정사를 누가 하는지 밝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거 쉽다. 그래서 얘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플러스 뭐 또는 뭐 플러스 뭐야? 포 플러스 목적격 그리고 오브 또는 오브 플러스 목적격인데 이거 보세요. 알맞은 거 골라서 It is foolish of you to lend him the money. It is foolish of you to lend him the money. 이게 알맞은 표현이죠. 해석하면 뭐예요? 그것은 이거 야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너무 멍청한 짓이다. 그것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원칙적으로 물론 한다고 해서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문법을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주어는 뒤에 있고 그러니까 예를 보고 가주어라고 했고 it이 비인칭 주어 it is cold 이런 거 얘기할 때나 지금처럼 이렇게 가주어일 때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문법적으로 배웠죠. 네. 그러니까 멍청하다 누가 너가. 뭐 하는 것 이렇게 된 거죠. 네가 그에게 돈 빌려주는 건 멍청한 짓이다. 그럼 이번에는 왜 for you가 아니라고 배웠습니까? 저거 foolish나 그 아 you are fool 이 문장은 읽어보세요. You are foolish to lend him the money. 그럼 얘 끊어 읽기 하면 여기서 끊기겠고 자 똑같은 to lend him 뭐 일단 이건 너는 멍청하다 to lend him the money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you are foolish가 되기 때문인데 이거 이 경우에는 I am easy가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그럴 때 for를 쓴다고요.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of me가 안 된다. 지금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되는 거 얘기하면서 뭐까지 갔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for 플러스 목적격인지 of 플러스 목적격인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네. 이 문장은 I am easy. 난 쉬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는 멍청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네. 됐습니까? 제발 어떨 때 for고 어떨 때 of인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3학년 또 나와요.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배울 겁니까? 아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거는 이과의 이 포커스의 제목이 그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고 동명사 구라 그러고 네. 역할이 뭐예요 이거? 주어요. 주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할은? 보어. 꿈을 가지는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보어고요. 뭐 당연하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보어요. 보어고. 이거는? 보호요. 예, 보호죠. Is it exciting? 하고 있죠. 그쵸? Is it exciting? It is exciting. It is exciting 할 때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비인칭 주어. 지금 이거 그것은 신난다, 그것은 신나니, 비행기 타고 나는 것은 신나니 하고 있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대신
아니 무슨 어라고 하냐고요. 주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보호겠어요? 아니요. 어? 주어잖아요. 주어. 뭐 is 뒤에 있으면 다 보호입니까? 아니요. 어? 여기서 보호는 exciting 형용사 보호입니다. 이 친구야. 네. 지금 무슨 역할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하는 짓을 관찰하면. 자, 계속해서 B. 오토바이 타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겠네. 오토바이 타는 것은 어렵니 하고 싶으면 is riding a motorcycle. 어, motorcycle. 뭐? hard. hard 하면 되겠죠. is riding a motorcycle hard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숙제는 영어로 이메일 쓰는 거야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homework is writing an email in English. is writing on email인가요? email in English. my homework is writing on email in English 라고 하면 되겠고, 밤에 외출하는 건 위험해요. going out is dangerous and dangerous. Going out is dangerous at night. Okay,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틀린 건 뭐게요? Is riding a motorcycle hard? My homework is writing an email in English. Going out is dangerous at night. 자, 승빈아 잘 봐라. 네. 나만 길어봤자 이 문장은 그것은 위험하다. 네. 라고 하고 있죠? 네. 그쵸, 그것이 뭔데? 밤에 외출하는 것. 밤에 외출하는 것. 그럼 밤에 외출하다가 뭐야? 밤에 외출하다. 오케이, 밤에 외출하다가 뭐해요? Go out at night. 그럼 밤에 외출하는 거는 뭘까요? Going out at night. 그럼 밤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Going out at night is dangerous. 이럴 것 같지 않나요? 네. 어? 뭔 going out is dangerous at night이야? 그래서 to 부정사구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그래서 치트가 뭔 뜻이던가요? 사기치다. 치트. 사기치다, 부정행위하다. 우리가 컨닝이라고 그러죠, 컨닝. 네. 근데 이거는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치팅이 정확한 말인데.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읽고 뭔 소리인지 얘기해주세요. 위에 거요? 예, 치링. 치링, during a test is wrong. Cheating during a test is wrong. 뭔 소리예요? 시험 중에 부정행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During a test에 cheating 하는 것은 wrong한 행동이다 라는 표현. 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It is wrong to cheat during a test. To cheat during a test. 계속해서 위에 거 읽고 뜻? My dream is meeting the president of the USA. My dream is meeting the president of the USA. 뜻은? 내 꿈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그럼 같은 표현은? My dream is to be the president of the USA. 오케이, 그래서 시범 문제의 의도가 뭘 것 같아? 이 과를 구성한 사람이 시범 문제를 왜 냈어요? 동명사가 동명사의 to 부정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떨 때 동명사 자리에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to 부정사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떨 때 그냥 무조건 다 되죠. 무조건 다 뭐 동명사다 그럼 다 to 부정사 다 바꾸면 돼. 다 바꿔버리면 돼. 상관없죠.
아니야. 동명사가 이과의 제목에 있고 나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동명사가 무슨 어 역할할 때? 목적어. 아 목적어 역할하는군요. 부어. 이게 하는 역할, 이게 동명사 동어야. 어 수업도 아니,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 하는 거. 다시 말해 그건 잘못된 짓이야 이러고 있어. 얘가 하는 짓이 뭐야? 아. 주어잖아, 주어. 이과의 제목. 여기에 meeting the president of the USA. 무슨 어야? 주어요. 아, 주어군요. 아이. 보어죠, 보어. 어? 동명사가 주어 역할하거나 보어 역할할 때는 to 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to 부정사만 되는 것처럼 했는데 이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느냐? 이 자리에 it is wrong. Cheating during a test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명사도 잘 안 쓰긴 하지만 가주어 구문, 진주어, 가주어 뭐야 가주어, 진주어 구문 쓸 수 있습니다. It is wrong. Cheating during a test 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서술형 문제, 테니스 치는 것은 이거 왜 이렇게 밑으로 가 있어? 테니스 치는 것은 재밌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playing tennis is fun. Playing tennis is fun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의 직업은 사진 찍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his job is taking a picture. 오케이. 뭔가 조금 뭐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는데 내용적으로 조금 어색한 게 있다. 밑에 어를 빼야 돼요? 어를 뺍니까? 이렇게? 아. 직업이 사진 한 장만 찍는 거겠어요? 아니야. 사진 한 장 찍고 끝이야? 아니요. 먹고 살겠나? 이 job is taking pictures 하면 되겠고요. 이거 to play tennis is fun 되고 to take pictures 된다. 왜? 여기 얘가 하는 일은 무슨 어? 주어. 얘가 하는 일은 무슨 어? 부어. 이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다음 챕터의 제목은 뭐예요? 그 목적어요. 동명사가 하는 역할을 했고 목적어. 왜 목적어 파트는 따로 빼놓습니까? 그게 뭐 달랐어요. 무조건 지금은 주어이고 ing 형태의 동명사가 주어나 보호를 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네. 근데 다음 파트의 목적어는 그걸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 파트 시작해보겠습니다. A. The kids. 아, the kids started playing in the snow. Okay, just started playing the snow. 좀 더 해석 빠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 계속 2번. I stopped watching birds in the tree. Okay, 뜻은? 나는 새, 나무에 있는 새를 보기 위해 멈췄다. 예, 멈췄다. 계속해서 3번. She is proud of winning the speech contest. She is proud of winning the speech contest. 뜻은? 그는 그 연설 대회에서 우승한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근육했고요. 그래서 아, 4번. The workers finished painting the fence. Workers finished painting the walls. 뜻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울타리 칠하는 것을 끝냈다. 그래서 5번. The villagers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ne another. 예, 뜻은? 주민들은 또 다른 것을 도는데 주민들은 괜찮아. 흥미가 있다. 다른 어떤 걸 돕는 것
붙는 것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금 다섯 개 해석한 것 중에서 5번은 네가 one another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1, 2, 3, 4 중에서 하나는 해석을 틀리셨고요. 그 다음 우리가 뭐 할 거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playing, watching, reading, painting, helping 했는데 이 중에서 다른 형태로 가능한 게 몇 번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면 되겠죠? 1번 해석 안 했는데요? The kids started playing in the snow의 뜻은 간단하죠. 아이들이 뭐 했다? 놀았다. 네? 놀기 시작했다. 시작했다. 노는 것을 눈 속에서. 아이들이 눈 속에서 놀기 시작했다. 오케이. 그래서 1, 2, 3, 4 중에서 네 해석이 틀린 게 뭘까요? 2번인가요? 2번이 당연히 틀렸죠. 아니 이거 몇 번 얘기해 줘야 됩니까? 어? I stopped watching birds in the tree. 아까 전에 네가 뭐라고 해석했냐? 나는 나무에 있는 새들을 보기 위해 멈췄다라고. 네가 한 걸 그대로 내가 한글로 써볼게. 영어 순서대로. So. 이건 주어 동사 누가다 부분이고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 어? 그럼 why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사야? 부사 아니야? When, where, how, why? 부사가 목적어냐? 아니. 어? 뭐가 목적어인데? 그 what으로 질문이. 그래 무엇을 원하니? 라는 거 이런 거 만들 때 나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한다 거기 가는 것 이런 말이 목적어지 why에 대한 대답인데 이게 무슨 이 과의 제목이 뭐야 지금 하고 있는 포커스 제목이 목적어요 어? 이 해석이 아니고 I stopped watching the birds in the tree의 해석은 뭐예요? 그 나무에 있는 새들을 보는 것을 멈췄다 무엇을 멈췄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닙니까? 보기를 멈췄다. 보는 것을 멈췄다. 어? 이거 안방 들어갔자 뭐가 되고 그것을 멈췄다가 되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뭐 네. 보기 위해서 멈춰서 몇 번 얘기합니까 진짜. 아, 빨리 생각하다. 어? 자 그렇고요. 네. 그러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동사의 형태 다른 걸로 바꿨을 수 있는 거는 1, 2, 3, 4, 5, 1번, 1번하고 4번. 4번.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the kids started to play in the snow가 되고 4번 같은 경우에 the workers finished to paint the fence가 된다란 얘긴데 뭐가 됩니까? 뭐가 돼? 어? 지금 아직도 정리를 안 해왔어. 1번은 The kids started to play in the snow가 된다. 왜? start라는 동사가 목적어로서 누구처럼 like처럼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든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오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 네. 근데 뭐 finish가 뭐 finish가 like하고 똑같은 애야? 어? 자 너무너무 발냄새가 고약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와의 만남을 뭐 했다? 꺼렸다. 어? 우리 이제 헤어져 했다고, 이제 헤어져라고. 어, 피니쉬는 누구랑 같은 쪽의 인조. 목적으로 가져? 인조이잖아! 뭔 투 페인트가 돼? 페인트가 되게, 투 페인트가 되기는. 지금 두 가지 형태 가능한 거 1번 밖에 없네요. 2번은 아까도 얘기했지 stop이 목적으로서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to watch birds 뭐 되긴 돼 다만 뜻이 완전 달라지지 I stopped to watch birds in the tree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새들 보기 위해 멈췄다 그래 나무에 있는 새들을 보기 왜 멈췄니? 부사적 용법으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스탑의 뜻이 어떤 행동을 그만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동을 멈춘다라는 뜻도 있다고요. 스탑 뒤에 watching이 왔으니까 행동을 멈추는 거야? 이동을 멈추는 거야? 행동을 멈추는 거야. 이 행동하는 것을 무엇을 멈췄니?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랬어? 또 기억 안 나죠? 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때 뜻은 quit. I quit watching birds in the tree. quit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네. 오케이. 그러면 3번은 왜 이거밖에 안 돼? 그 she is be proud of 할 때 of가 뭔데? of가 전치사.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뭐뭐 하는 것을 가지고 싶으면 뭐밖에 안 된다? 동명사밖에 안 된다.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는 동명사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투부정사 안 된다. 마치 전치사가 enjoy처럼 행동한다. finish enjoy 쪽이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하고 똑같이 여기에 in이란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helping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이제 정리할 때도 되지 않았냐? 누가 want 쪽이고 누가 enjoy 쪽이고 누가 like 쪽이고 누가 try 쪽인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동사는 형태를 바꿔줘라. 그러면 Andy left without finishing his lunch. Without finishing his lunch는 무슨 뜻이에요? Andy는 점심을 다 먹지 않고 갔다 떠났다. 오케이. 그래서 2번 좀 이따가 뭐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1번에서 좀 더 얘기할 게 있죠. 그래서 2번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어? 끝이야? Me.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me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안 잊어줘서 고마워.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오케이. 그래서 뭐야? 얘는 왜 자꾸 튀어나와? 한번 My friends enjoy talking about sports. 네, My friends enjoy talking about sports의 뜻은? 내 친구들은 스포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 그 즐긴다. 네, 친구들은 즐깁니다. 스포츠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4번 Many children mind taking the medicine. Many children mind taking the medicine의 뜻은? 많은 아이들이 약 먹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5번 And husband gave up smoking. And husband gave up smoking의 뜻은? N의 남편은 담배 피는 것을 그만뒀다. 그만뒀다? 뭐? 기브 up 뜻이 뭐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포기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기로 했는 거. 일단, 여기서 동사, 여기에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finish를 finishing으로 바꿨고,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forget을 forgetting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talk를 talking, 그 다음에 take를 taking, smoke를 smoking 했는데, 다른 형태로도 가능한 거 몇 번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Andy left without finishing his lunch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건 뭡니까? 당연히 without doing이 뭐냐라는 거죠. without doing이 뭔 뜻이다? 그 하는 것을 멈췄다. 아니 뭐뭐 하지 않고서. 아 네. Finishing his lunch 하지 않고서 앤디는 떠나버렸다.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말에 우리말 반대말은 뭐예요? 뭐뭐 하고 뭐뭐 함으로써 하는 거예요?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더라? Must. By doing이었죠. with doing이 아니고요. by doing이라고요.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도 without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형태 가능한 거 몇 번인가요? 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ing만 가능한 건 몇 번입니까? 그 2번이요. 둘 다 전치사의 목적어죠.
나머지 enjoy, mind, give up은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다. like 쪽이나 try 쪽은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doing에 not 붙임, not을 넣으면 뭐가 된다고 했더라? not doing. not doing이 어디 있다?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me 있죠.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시 누가? 나는 무엇을? 양파를 먹는 것을 뭐 하지 않는다? 꺼려하지 않는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I don't mind eating onions. I don't mind eating onions. 오케이. 칼질하기 누가? I don't. 피터는? 아, 나 밑에 피터는. 오케이. 무엇을? 파티에서 그녀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것을 뭐 했다? 피했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Peter avoid talking to her at the party. Peter avoid talking to her at the party. 계속해서 누가 수잔은 언제 오늘 밤 새벽에 할 것을 슬, 언제라 했으니까 아. 뭐 무엇을 하고 싶으면 뭐 한꺼번에 하시고요. 네. 오늘 밤에 설거지하는 것을 걱정한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Susan is worried about washing the dishes tonight. Oh, washing the dishes to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제임스는 무엇을?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뭐한다? 두려워한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James is afraid of swimming in the river. 오케이. Afraid of swimming in the river.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 1, 2, 3, 4 중에 틀린 게 보이죠? 몇 번이 틀렸을까요? 아. 그럼 어떻게 고쳐져? worried를 worry로 바꿔야 돼. worried를 worry로 바꿔야 돼. 왜 그래? 저거. 과거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 할 것을 걱정하는 건데 과거로 쳐가지고 그렇구나. 야 워리가 워리드가 있다는 얘기는 워리도 존재하고 워리드도 존재하지. 네. 그치? 그러니까 체인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뭐? 바꾸다, 바뀌다.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 우리 어. 또 되고 비. 우리 더. 아. 그러니까 이거 is worry로 바꿔야 되겠죠. 아, 아니요. 너 이거 worry라고 했었어? 아, 아니요. 그대로 적어주면 두 개 틀릴 뻔했는데. worry대가 적었는데. 결국은 뭘 틀렸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아. 넌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 이거 볼 날은 좀 이따 중3 2학기 때 뭐 이런 거 보게 될 거야. 근데 아직은 난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어? 네. 그래서 뭐? 그 어보이드를 어보이지로. 아. 아. Peter avoided talking to her at the part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도대체 내가 맨날 얘기한다. 서술형 문제에서 명사랑 동사 쓸 때 제발 좀 머리에 불 좀 켜라고. 뭐 신경 좀 쓰라고. 이대로 써도 되는지. 어?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eating 있고 taking 있고 그 다음에 washing 있고 swimming 있는데 다른 형태가 가능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mind, enjoy 쪽이고 mind doing, avoid doing 그 다음에 about이랑 over 전치사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너의 방 청소하는 것을 끝냈니? 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Did you finish in cleaning your room? Did you finish in cleaning your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We talked about changing the plan. About changing the 뭐야? plan.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틀린 건 뭐게? 아, finishing이 아니야, finish. 아까 did you finishing이라며, 니가. 어? Did you finish cleaning your room? We talked about changing the plan. 그래서 이 녀석들 둘이 다른 형태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Okay, finish는 enjoy 쪽이고요, about 전치사고요.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래 본격적으로 like 쪽이냐,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try 쪽이냐를 다 이 하면서 다 외웠을 거 아니야. 그죠? finish 어디서 finish? 네가 아까 했던 finish. 어? 뭐 stop 어디서 stop? stop 어? 예. 어? enjoy 쪽에 있네. 어, stop 뒤에 to도 오는 거 좀 봤는데요. 그건 stop 뒤에 to도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걔는. 목적어가 아니다.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도대체?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오라 했습니다. 그나저나 at first하고 for the first time 비교하라 했는데요. at first는 뭔 뜻이고? 첫 번째로. 아, 그 뜻. 처음으로? 처음으로란 뜻이야? 어. 그럼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을 Hey, for the first of time, 처음으로 At first, 처음에 아. 우선 가장 먼저 뭐가 달라요? 응? 응? At first하고 for the first time 뭐가 달라요? 이거는 뭔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뭔가 순서를 얘기할 때 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이 자리에 at first 들어가야 되는데 for the first time 또 넣어놓으면 또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할까요? 1번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 뜻은 뭐예요? 아 문을 밖에 문을 닫는 걸 너는 싫겠냐? 문 닫는 것이 좀 이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떤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넌 문 닫는 게 싫니?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 그래서 2번 I practice 잠시만요. I practiced drawing dogs at first. 이 수업 듣는 사람 진짜 답답하겠다. I practiced drawing dogs at first의 뜻은? 나는 연습했다. 개를 그리는 것을 처음에. 뭐라고? 개를 그리는 것. 나는 연습했다. 그리는 것을. 개를 처음에? 난 처음에는 개 그리는 걸 연습했다. 처음으로 연습했다야? 처음에는 연습했다야? 처음에. 난 처음에는 개 그리는 것부터 연습했어. 그 다음에 저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했어.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 처음으로 개 그려봤어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개를 그렸어. 뭐가 다른지 알아요? 그 두 개의 의미가? 네.
계속해서 3번. My family planned to go to Canada. 예, 뜻은? 내 가족은 계획을 세웠다. 캐나다 가는 거. 계속해서 4번. My brother enjoys cooking for my family. 예, 뜻은? 나의 형제는 즐긴다. 나의 가족한테 요리해주는 거지. 가족을 위해 요리하기를 즐긴다. 계속해서 형은, 뭐 남동생은 가족을 위해 요리하기를 즐겨요. 5번. Do you want to have lunch on the bench? 예, 뜻은? 너는 원하니 벤치에서 저녁, 점심 먹는 것을. 예, 한글 아직 덜 뗐냐? 아니요. Hey, would you mind shutting the door?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어, 대답하는 사람. Yes, I. Yes, I do. Yes, I would. Yes, I would. 뒤에 생략된 말. Would shutting. 아, would shutting이야. Would mind. Would mind. 그 동사는 난 동사 원형 오는 줄 알았어. Would mind shutting the door. 그가 무슨 뜻이야? I would mind shutting the door. 나는 꺼려하지 않는다. 문 닫는 것을. 꺼려한다, 문 닫는 것을. 아, 심각하다, 너. 뭐? 나는 문 닫는 걸 꺼려하니까 문 닫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would mind shutting the door. 긴장되냐? 네. 뭐가 긴장되는 거지? 비식비식 웃으면서. 정신 차리세요. 미추친 부분은 어법상 틀렸던 부분을 바르게 고치랍니다. And I finished setting the table for dinner. 예, 뜻은? 에나는 끝냈다, 마쳤다. 테이블, 저녁을 위한 테이블을 세팅하는 것을. 에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상 차리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2번. Would you mind to pass? Would you mind passing me the butter? 예, 뜻은? 너는 시켰니? 병을 주지 않는, 패스하는 것을. 뭐? 장미처 할게요. 너는 싫겠냐? 나에게 그 병을 전달해 주는 것을. 나한테 병 좀 전달해 줄래? 그럼 전달해 주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mind. Yes, I would mind. No, I wouldn't mind passing you the bottle. 아니, 난 싫지 않아. 여기 있어. No로 대답하면 전달해 주겠다는 얘기죠. 3번, 주안은? John promised to bring her book tomorrow. 뜻은? John은 약속했다. 그녀의 책을 내일 들고 오겠다고. 오케이, 계속해서? Emma decided to buy a new camera. 왜 뜻은? Emma는 결정했다. 새로운 카메라를 사는 거지. Decide to do, promise to do. 얘들은 want 쪽이고, mind하고 finish는 enjoy 쪽이다라는 걸 연습한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그나저나 몸매를 가꾸다가 뭐래요? 그 shape into shape into shape. 오케이, 이게 동사 뜻을 찾아보라는데 into shape가 동사입니까? 아니요. 몸매를 가꾸다 그래서 뭐래요? Get into shape이겠죠. 아. Get into shape. 몸매를 갖고다 get into shape.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1번, 누가? 제니퍼는 무엇을? 그녀의 컴퓨터를 고치는 것을. 뭐 했다? 포기했다. 그래서? Jennifer gave up fixing her computer. Fixing her.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나는. 언제? 여름이 오기 전에. 무엇을? 몸매 가꾸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want to get into shape before summer comes. Okay, I want to get into shape before summer comes. Okay, 계속해서 누구는? 독후감 쓰는 것을. 아무 생각 안 하고 대답하죠. 누구는? 너는. 너는 무엇을?
독후감 쓰는 것을 언제까지? 내일까지 뭐 해줄 수 있니? 끝내줄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Can you finish writing the book report by tomorrow? Can you finish writing the book report by tomorrow? 오케이, 자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before summer will come 하면 왜 안 됩니까? 그 before 때문에 미리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런데? 비포가 뭐 어쨌길래? 그 시간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do you want to get into shape? 언제 너는 몸매를 가꾸기를 원하니? 아 여름 오기 전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법적으로 뭐라 부른다?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른다. 네. 됐습니까? 거기에는 현재가 summer 3인칭 단수니까 come이 아니고 comes 해야지. 뭐 웬일로 제니퍼 게이브업을 하셨어. 나 또 기브업 할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want는 to도 좋아한다, give up ing 좋아한다, finish ing 좋아한다 라는 거고요. 뭐 이거는 다 알죠? 네. 오케이, 그래서 내일까지 계속하는 거야, 내일 마무리하는 거야? 내일 마무리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언제까지 중에 어떤 행동을 마무리해 달라는 거 할 땐 by를 써야 하고, 언제 언제까지 계속 해 달라고 할 때는 until을 쓴다. 우리말로는 다까지지만 완료해 달라는 까지는 by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서술형문데 칼질부터 먼저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N. 오케이, 언제? 그냥 여가 시간. 무엇을? TV 보는 것을. 뭐 한다? 즐긴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N enjoys watching TV in 네, 그 자유시간에, 여가시간에 잘 모르겠어요. So, 그래서 일단 watching TV. TV 그리고 뭐 하냐? TV In her Free time. 또는 in her free time 대신에 그녀가 한가할 때라고 해도 되겠네. In her free time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다? 그녀가 한가하다가 뭐예요? 한가. 그녀가 한가하다. Take her. 그녀가 한가하다. She is free. 그럼 그녀가 한가할 때 When she is free. And enjoys watching TV when she's free, in her free tim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또는 뭐 when she has free time 하든지. 그 다음에 in her free time 대신에 in her spare time 이라든지. spare이랑 free랑 같은 그거 뜻이에요. 여기서는 여분의 라는 뜻입니다. 여분의.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곧 너를 만나길. 만나는 것을. 뭐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희망한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I hope to see you soon. I hope to see you soon. 됐습니까? 네. 오케이. soon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 네. 뭔데? shortly. shortly 같은데요? shortly. I hope to see you shortly. soon. 됐습니까? 네. 뭐 이외에도 이런 것도 있어요. I hope to see you soon in no ti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쓰는 동사는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하고 뭐? Like와 try. 네. Like는 뭐가 얻은 의미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try 종족은? 있어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 니까 오케이, 여기 스탑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목적으로 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해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좀 써달래요. 그러면 I love
breathing the cool mountain air. I love breathing the cool mountain air.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father hates walking on the weekend. My father hates walking in the weekend. 계속해서 3번 Don't forget to hand in your report by Friday. And in your report by Friday. 다음 계속해서 여기 생략된말까지 넣어주세요. She She tired to tell him. 아, tired 내가 써줄게. tried. She tried to tell him the truth, but she couldn't try. Okay.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뭐 여기에 관로 안에 있는 형 아니 뭐 빈칸 안에 있는 이 형태 말고 다른 거 가능한 게 뭔지도 얘기하겠죠. 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해석해 주세요. 나는 좋아한다. 차가운 산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을. 예. 나는 사랑한다. Breathing the cool mountain air. 서늘한 산공기를 호흡하는 것을, 숨쉬는 것을. 아, 시원한 산공기. 이렇게 호흡하는 걸 엄청 좋아해. 산바람 좋아해. 계속해서 2번. 나의 아빠는 싫어한다. 주말에 일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주말에 일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요거까지 넣어서 해석해야 좀 있다. 계속해서 3번. 잊었다. 잊지 않았다. 병용문이거든요. 아, 중일 것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잊지 마라. 그 리포트를 금요일까지 내는 너희 리포트를 금요일까지 내는 것은. 예, 너의 리포트를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거 잊지 마. 계속해서. 계속. 그녀는 그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노력하지 못했다. 아. 내가 이거 왜 얘까지 넣어서 해석하라고 했는지 알겠어? 네. 어? 그래서 뭐? 그 트라이 말고 딴 걸로. 그 뭐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네. 아, 노력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그 말하지 그에게. 그럼 여기 영어로 뭐겠어? She couldn't tell him the truth겠지. 뭐겠냐? 아, 하나하나 막 와, 다 떠먹여줘야 되냐? 어? 해보면 몰라? She tried to tell him the truth.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얘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나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니야. 뭐 하십니까? 자, 그래서 1, 2, 3, 4 중에서 다른 형태의 답을 써도 되는 건 뭐? 1번이랑 2번이요. 1번하고 2번은 like 쪽이죠. 네. 됐습니까? 근데 얘는 handing in 하면 handing으로 하면 무슨 뜻이 돼버려요? 그 과거의 제출.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금요일까지 너의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을 잊지 말란 얘긴데 이거 금요일이 미래야 현재야? 미래요. 미래인데 여기에 ing가 오면 안 되겠고요. 여기에 telling이 오면 뭔 뜻이 돼버립니까? 시험 삼아 진실을 말해봤는데 그러나 무슨 말해봤대 이거는 이거 넣으면 근데 여기에 얘 때문에 여기에 이게 안 되는 네.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나이가라 폴스는 뭐던가요? 저기 캐나다 나이가라 폭포고요. it은 대시 된다 안 된다? 네. 돼요. 왜 되는데? 나이아가라 폴스 대신 왔기 때문이죠. 나이아가라 폴스 wonderful, was wonderful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알맞은 형태로 I remember singing Niagara Falls. It was wonderful. 오케이. 해석. 나는 기억한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던 것을. 그것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웠다. 아,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 돼요. 그것은 아름다웠다. 계속해서 2번 Remember to pack your swimsuit
will go to the pool. 계속 기억해라. 너의 수영복을 챙겨가는 것을. 우리는 수영장에 갈 것이다. 계속해서 3번. If your wife is angry at you, try giving her flower. 뜻은 만약 너희 아내가 화낸다면 그녀에게 시험 삼아 옷을 줘봐라. 예. At you는 왜 해석하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밑줄 제목을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읽고 해석. I forgot reading the book last year. 뜻은 나는 작년에 책 읽었던 것을 까먹었다. 나는 작년에 그 책 읽었었는데 그 사실을 까먹었다. 계속해서 He tried to remember my name. 네, 뜻은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했었다, 노력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봐라. 칼질하랍니다. 누가? 나는. 무엇을? 그녀를. 전에 본 것을. 뭐한다? 기억한다. 나 그거 기억해. 그녀 전에 봤던 거 말이야. 계속해서 2번 문장. 누가? 유리는. 무엇을? 그 쿠폰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그것을 뭐했다? 잊어버렸다. 라는 것을 각각 영어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전에 본 것을 기억한다는 I remember singing her. Singing 뭐 노래하냐? Sing her before. I remember seeing her before.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되는 걸 기억하는 거야? 과거에 했던 걸 기억하는 거야? 과거에 했던 거. 오케이. 계속해서 유리는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유리 forgot to bring the coupon.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은 거야? 과거에 했던 걸 깜빡한 거야? 앞으로 해야 될 거를 깜빡한 거. 그래서 챙겨갔어? 안 챙겨갔어? 안 챙겨갔어요. 그녀를 봤어? 못 봤어? 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제목이 뭐다? 동명사의 간형 표현. 표현. 그렇죠. 이거 다 외웠죠? 아니요. 아직도 못 외웠습니까? 에헤이. 아직도 못 외웠으면 뭐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러면. 네. 그치? 네. 중2 클래스에 만들어 주면 되겠다. 자, 첫 번째. Go doing. Go doing.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이거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수거는 spend하고 on doing. 오늘 생략해도 괜찮아. 그럼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뭐 할까? I spent my free time 한다. 뭐 할까? 뭐 자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I spent my free time sleeping in my bed. 뜻은? 나는 잠자는 내 자유 시간을 썼다. 그 다음 수고는?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은 뭐 할래? 나이. 뭔 뜻이야 그러면? 나는 내 침대에서 자러 가는 것을 원. 응? 뭐 뭘 했다네. Feel like doing 뭐 말하는 거 소문하다. 그 다음 수고는 on doing. On doing? 그러면 뭐 할까? 뭐 이런 거. 오케이. On seeing me, she ran away. 뭔 뜻이야?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도망쳤다.
오케이. 뭐 on은 아니까 이거 뭐 이걸로 하자. Upon seeing me, she ran away. As soon as she saw me, she ran away. 다음 수거는? BBGT. 뭐 할래? I am busy studying.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Playing games. I was busy playing games. 예, 뜻은? 나는 게임하느라 바쁘다. Was 했어? 아, 바빴다. I was busy playing games. 그 다음 수고는? How about doing? How about doing? 뭐 이건 뭐 할 필요 있나? How about... 생각하면 되겠네. 뜻은? 같이 게임하는 거 어때? 오케이, 제안하기. 그 다음? Look forward to doing. Look forward to doing.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네, 뜻은? 나는 기대한다. 너를 곧 보는 거. 나는 곧 너를 보게 될 것을 기대 중이야.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그 다음? Cannot help doing. Cannot help doing. 그럼 이거는 뭐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뜻은? 너랑 사랑에 빠질 수 안했어. 사랑에 빠질 수 안했어. 아. 한글이 아직 잘 안 되네요. 나는 너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오케이. 다음 수고는? It's no use to. 이거 보세요.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lit lip. 스플릿고요. 아, 스플릿. 너 약간 난독적이 있구나. 스플릿 여기 있다.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lit lip. 그는 속담이기 때문에 우리말 속담 뜻을 쓰겠습니다. 네. 무슨 뜻이다? 엎어진 물은 되돌아갈 수. 아. 알았어. 이 no use doing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그 다음 수고는? 아, 없어요. 너 왜 하나 안 해? 네? 너? 쉽게 봐라. 서 있는 것도 안 보이냐 너는? 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건 안 할 거야? 어? 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건 안 할 거야? 아 어? 와 진짜 너 She used to 뭐 할까? 화장하는 데 익숙하다.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거 고른 거야? She's used to 뭐 할까? She's used to 요리. 됐습니까? 네. 오케이, 진짜 됐단 말이지? 다 외웠죠? 아. 중2에 넣어놨으니까. 또 중2 도송중 구미중 들어갖고 헤매지 마시고요. 분명히 중2에 놀았습니다. 중2에다가. 네. 오케이,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Upon seeing me. Upon seeing me, she ran away. She ran away. Upon seeing me, she ran away. I spent my
free time. Sleeping in my bed. I spend my free time sleeping in my bed. Spend a 목적어 행동 doing spend a doing. Done. How about play games together? How about playing games together? How about playing games together? Done. I am busy playing game. I was busy playing games. I was busy playing games. Be busy doing. We went shopping. Go doing. We went shopping. I felt like sleeping in my bed. I felt like sleeping in my bed. I felt like sleeping in my bed.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Okay, 잘 안 되는 거 불편하면 되겠네, 그치? 네. She is used to cooking pizza. She is used to cooking pizza. 전치사의 to라서 쿡오면 안 된다, 조심해라. 네. It is no use.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It's no use doing.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led milk. I cannot help. 그래. I cannot help falling with.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Okay, 그래서 이걸 아직도 덜 외웠습니까? 언제 다 외우시려고요? Okay, 그래서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고 해석해 주세요. I'm used to living in the city. 예, 뜻은? 나는 도시에 사는 데 익숙하다.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읽을 뜻. 이거 읽을 거야? 예. I used to live in city. 아, 똑바로 읽으세요. I used to live in the city. 예, 뜻은? 나는 도시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살지 않는다. 오케이. used to 조동사 used to는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여기에 used는 익숙해진 이란 형용사고 전치사의 to라서 조심해라. 계속해서 on seeing Daniel I ran away. 예, 뜻은 다니엘을 보자마자 나는 도망쳤다. 오케이. 3번 He spent all the money buying Christmas gifts. Hey, he spent all the money buying Christmas gifts. 뜻은 그는 모든 돈을 크리스마스 선물 사는데 다 썼다. 그는 썼다 모든 돈을 크리스마스 선물 사는데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뭐 틀렸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Her family cannot help worrying about her wound. Her family cannot help worrying about her wound. 뜻은 그녀의 가족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상처에 대해서. 오케이, 운드는 그래서 상처, 부상이란 뜻이죠. 또는 상처 입히다 라는 뜻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근데 cannot help인데 걱정할 수밖에 없었답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잖아. couldn't help도 아니고요. 현재 걱정할 수밖에 없다. Her family cannot help worrying about her wound.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부상, 상처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어색한 부분 바르게 고쳐서 해석해주세요. Do you want to go skiing? Skiing. Skiing spelling? S-K-I-I-N-G. Okay. 그래서 너는 스키 타러 가는 것을 원하니 일 거고요. 계속해서
How about reading this article? 예, 뜻은? 그 기사 읽는 것, 이 기사 읽는 것 어때? 이 기사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떻겠니? How about reading this article? 계속해서 My father is very busy running our store all day. My father is very busy running our store all day. 예, 뜻은? 나의 아빠는 매우 바쁘다. 우리의 가게를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느라. 운영하느라. 오, 웬일이야. Okay, run, run이 운영하다, 타동사로 사용되면 무엇 무엇을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My father is very busy running our store all day. 나의 아버지께서는 매우 바쁘세요. Running our store all day. 우리 가게를 하루 종일 운영하시느라. 계속해서 They are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 They are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 뜻은 그들은 기대한다. 밴드에 가입하는 것을. Hey, 그들은 그 밴드부에 가입하기를 각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에 지금 후에도 소용없어. It is no use regretting now. It is no use regretting now. 오케이, 단모 단자니까 T 한번 더 써야 되죠? 아. It's no use regretting now.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오케이. 계속해서 I cannot help asking him about that. I cannot help asking him about that. Cannot help doing. Cannot help do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물어볼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On hearing the news, he began to cry. Upon on hearing the news, he began to cry. 계속해서 She is used to sleeping during the day. 예, 승빈이 같구나. He is used to sleeping during the day. Be used to doing.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지금 집에 가고 싶다. I feel like going home now. I feel like going home now.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Okay.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됐습니까? 네. 요거랑 같은 표현 뭐 있다 하나 했나? 그 I can't wait to work. 오. With you. I can't wait to work with you.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 car is used to deliver pizza. The car is used to deliver pizza의 뜻은? 그 자동차는 피자 배달하는데 사용됐었다. 현재 시제 아닌가요? 되고 있다. 되고 한다. 되건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네. 아. 뭔가 이상한데? 그거 해볼게. 아, 그, 아우. 자, 읽어보세요. The car used to be used to deliver pizza.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차가 이용됐었는데 지금은 이용되지 않나. The car used to be used. 어? 네가 해석한 거 네 거다. 네. 어? 아유, 유즈드가 왜 이렇게 많아. 어? 네. 조동사 앞에 비동사 있냐, 너? 아니. 내가 뭐뭐였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건 조동사 유즈드라 그랬어, 유즈드. 어? 조동사 뒤에 동사에. 조동사 뒤에 동사에. 즉,
원형. 네. 여기에 이거를 어? 네. 사용된다라는 말을 used to라는 조동사 뒤에 넣으려니까 이렇게 바뀐 거야, 얘가.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하면 그 자동차가 이용됐었는데 지금은 이용 안 된다. 고요. 어? 이 문장의 시제, 이 문장의 해석은 다시 뭐야? 이게 그렇게 어렵냐? 아, 그 자동차를 그 피자 배달하는데 사용된다. 그 자동차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서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서 고요. 이거는 엄청 많이 넣었네요. 아, 이거 나중에 수업할 때 써먹어야지. 이게 뭐 해석이 어떻게 되게 이런 거. 그 차는 사용됐었는데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 그 차 옛날에 피자 배달용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래서 be used to가 무조건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지다가 아니라 했어. 이건 수동태라고 했었죠, 이건. 네. 그러니까 뒤에는 why에 대한, 아니 뭐 why? 뭐 why라고 하면 되겠네. 왜 사용됐니? 피자를 배달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in order to, the car is used. 그 차는 이용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deliver pizza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네. 진짜로? 정말로. 오, 스탑처럼 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워크북 해주시고요. 내가 똑같은 거 또 물어봤는데 또 뭐 스탑에 대해서 막 헛소리 하고 뭐 used to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막 어? on doing이 뭔지 모르고 without doing이 뭔지 모르고 by doing이 뭔지 모르고 어? 뭐 bbg to든지 bbg doing인지 모르고 있고 feel like doing이 뭔 뜻인지 모르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조동사 파트 안 했죠. 잠깐만 우리 교재에서 안 한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챕터로 안 했는지. 자, 그래서 남아있는 과정은 동명사 곧 워크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책의 조동사 파트 아마 여기에 나올 거야. 여기에 포커스 29 보여요? 아, 네. 여기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28에 이거 Had better 하면 뭐 생각나지 않나요? 네.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치와 화법 남았네요. 오케이.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